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라온 주사위는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2023년 리뉴얼된 버전 기준이며 게임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사위 초성 게임. 다음 주사위 5개, 모래시계를 준비하고 각자 1가지씩 토큰을 12개씩 받습니다. 주제 카드를 잘 섞어 뒷면으로 더미를 만들어 놓고 인원수만큼의 카드를 앞면으로 공개하세요. 시작 플레이어가 자음 주사위 5개를 동시에 굴린 뒤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각자 주사위에 나온 자음을 2개 이상 사용해 펼쳐진 주제와 연관된 단어를 외치세요. 가장 먼저 외친 사람은 해당 주제 카드에 자기 토큰을 1개 올려놓은 뒤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한 주사위 중 2개를 골라 다시 굴린 뒤 게임을 계속 진행합니다. 모래시계가 다 떨어졌거나 누군가의 토큰이 바닥났다면 즉시 라운드를 마칩니다. 각 주제 카드마다 가장 토큰을 많이 올린 사람이 해당 주제 카드를 가져갑니다. 동점이라면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버려져요. 각자 자기 토큰을 가져가고 새로운 카드를 인원수만큼 공개한 뒤 시작 플레이어 왼쪽 사람이 새로운 시작 플레이어가 되어 다음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세 번의 라운드를 진행했다면 게임을 마치고 가장 주제 카드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승리합니다. 동점이라면 마지막 라운드에서 더 많은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승리해요. 주사위 스피드 게임. 자음 주사위 4개와 모음 주사위 2개를 준비하고 각자 1가지 색 토큰을 12개씩 받습니다. 주제 카드를 잘 섞어 뒷면으로 더미를 만들어 놓고 한 장을 앞면으로 공개하세요. 시작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전부 굴리며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각자 주사위에 나온 자음과 모음 중 2개 이상을 사용해 주제 카드에 맞는 단어를 외치세요. 단어를 외쳤다면 즉시 자기 토큰을 해당 주제 카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제 카드에 5개의 토큰이 올라갔다면 즉시 해당 주제 카드는 옆으로 치우고 새로운 주제 카드를 공개하고요. 마지막으로 토큰을 올린 사람이 주사위를 새롭게 굴리고 게임을 계속 진행하세요. 누군가가 가장 먼저 자기 토큰을 모두 사용했다면 그 사람의 승리로 게임을 마칩니다. 주사위 높은 수 게임. 자음 주사위 5개와 모음 주사위 4개, 모래시계를 준비합니다. 시작 플레이어가 주사위 9개를 한꺼번에 굴린 뒤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각자 주사위에 나온 자음이나 모음만 사용해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 외치되 단어와 그 단어에 사용된 주사위 개수를 함께 외쳐야 해요. 외친 단어가 맞다면 외친 사람은 원하는 주사위 하나를 다시 굴리고 게임을 계속합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외친 단어보다 주사위를 1개 이상 더 사용하는 단어를 만들어야 해요. 모래시계가 다 떨어졌거나 누군가 주사위 9개를 사용해 단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면 라운드를 마칩니다. 가장 높은 숫자를 성공한 사람이 토큰을 1개 가져가고 모든 주사위를 다시 굴리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세요. 누군가 토큰을 2개 모았다면 그 사람의 승리로 게임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